자, 그러면 검사장님. 예, 예. 이게 보면요. 예, 예. 그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 이 재판 과정에서요. 예, 예. 사법부의 판결을 보면요. 예, 예. 참 국민들이. 예, 예. 진짜 이게 상식선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예, 예. 자, 이것을 갖다 사법부가 좌경화되었다. 예, 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요. 예, 예. 만약에 틀린 말이 아니라면은 예, 예. 사법부가 좌경화된 무슨 각별한 사연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 그 그렇습니다. 그 사법부의 종사자들, 네. 판사나 뭐 이런 분들도 네. 결국은 우리나라에서 잘하고 배운 분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1980년대 이후에 네, 네. 우리나라 전국 대학생들이 네. 친북 반미 좌경 의식과 학습을 받을 때 그랬죠. 그분들도 결국은 그걸 받은 분들이에요. 네. 근데 그걸 주변에서 느끼지 네. 못했을 뿐이지 네. 사법부가 왜 이렇게 좌경화되어 있냐. 온 사회가 다 좌경화되는데 네. 사법부에 있는 사람들은 뭐 화성에서 살다 온 사람들도 아니고 예, 예. 뭐 미국에서 살다 온 사람들도 예. 아니고 네. 우리나라에서 다른 젊은이들하고 같이 네. 예, 교육을 받고 거기 생활을 했던 분들이기 예, 예. 때문에 예. 다른 일반인들하고 네. 별로 다를 게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전에는 사법부의 판사, 검사 뭐 이 정도 되면은 예. 그래도 제대로 된 정신을 갖고 있지 않겠나. 예. 저 사람들이 예. 저 정도 되는 그 예. 지력이 있는 분들이 예. 어떻게 공산주의를 지지할 수 있느냐. 예. 아 그렇게들 다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제가 진짜로 참 크게 느낀 것이 네. 2002년도에 제가 이제 광주고검 차장으로 있을 때. 예. 제가 사법시험 3차 시험위원으로 뽑혀서 네. 사법시험 그 시험 감독관 시험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 예. 한 조가 세 네. 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예. 대개 이제 검사 한 명하고 예. 교수 두 분하고 이렇게 예. 하거나 네, 법조인하고 네. 이렇게 교수들하고 이렇게 섞어서 네. 조를 편성하는데 그때 합격자가 이제 천 명이기 때문에 네. 한 조가 열 명씩 해가지고 이게 3차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예. 3차 시험이라는 게 예. 그러니까 서면으로 치르는 게 아니고 면접. 면접입니다. 네, 네. 면접. 그래서 진짜로 이 사람이 이 법조인으로서 할 수 있는 사람인가? 네. 2차 시험까지 우연이 된 것이 아닌가. 예, 예. 그리고 정신은 바른가. 이런 거를 보는 건데. 예. 사실은 3차 시험에서 떨어지는 사람은 네. 1년에 한두 명에 불과합니다. 1000명 중에서 한두 명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런데 네. 제가 이제 그 시험위원이 돼서 네. 저 그 세 명이 이제 저하고 네. 지난번 그 법무부 장관을 지낸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낸 네. 박상기 네, 교수 네. 연세대학교 네. 그분하고 다른 교수 한 분하고 이게 셋이 한 조가 됐는데 네. 제가 검사라고 출신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제가 형사를 묻기로 하고 네. 박상기 장관 그 교수가 네. 민사를 묻기로 하고 네. 그리고 다른 교수 한 분이 네. 국가관을 묻기로 했는데 네. 그분이 계속 먼저 질문을 하는데, 네. 그러니까 2차 시험 와서 2차 시험까지 합격하고 온 사람이죠. 네. 그 수험생한테 계속 국가관에 가는, 아니, 저기, 그 형사관은 질문을 하더라고요. 네. 원래 형사는 내가 하기로 돼 있는데, 네. 그런데 계속 그분은 뭐 국가관은 잘 모르니까 형사에 관한 질문을 하셔서, 네. 아, 그러면은 이왕이면은 그 교수님이 계속 네. 형사 질문을 하시라고. 네. 그러면 제가 국가관을 묻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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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이제 그걸 네. 그 자리에서 바꿨어요. 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물어볼 차례가 돼가지고 네. 이게 국가관을 묻는다는 게 뭐 그 시험이라고 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네. 그 대한민국 편이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아니 우리 그 한반도에서 네. 국가적 정통성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느냐? 네. 그랬더니 그 이대 나와서. 네. 진짜로 2년 만에 이제 2차까지 돼가지고 네. 온 여학생인데, 그야말로 운동권에는 근처도 안 가봤을 것 같은 학생인데, 네.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글쎄요, 뭐, 유엔 감시하에 선거를 치러서, 네. 대한민국이 건국됐으니, 네. 외형상으로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있다고 해야 되겠죠. 네. 그런데, 건국 세력들이, 네. 친일파들이 주도하고 이래가지고, 네.
어느 쪽에 정통성이 있는지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아. 이게 지금 국가시험에서 네, 네. 대한민국이 네. 국가적 정통성이 없을 수도 있다. 그런데 예, 예. 사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네. 그 학생은 북한의 정통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 시험관 앞에서 많이 자제를 해가지고 네, 네. 그렇게 예.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아니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니 운동권 출신이라 하면 또 모르겠어요. 네. 사법시험에 가지고 앞으로 네. 판검사 변호사가 되겠다는 글쎄요. 사람이 네. 그런 얘기를 하니까 저도 네. 기가 막힌데 그거 한번 물어봐가지고 떨어뜨릴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기 위해서 네. 그때 이제 효순이 미선이 사건이 나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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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가지고 네. 주한미군 철수라고 네. 주장이 많이 나올 네. 때인데 그 요즘 주한미군 철수 주장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그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그렇게 물어봤더니 또 나오는 대답이 네. 아니 당연히 나가야죠. 그 저도 당황해가지고 네. 왜 당연히 나가야 되느냐 네. 지네들 멋대로 들어왔으니까 당연히 나가야죠. 그래서 내가 아니 미군이 철수하면은 북한이 남침한다는 생각은 안 해봤냐 네. 그랬더니 아니 그 미군이 나가는데 북한이 왜 남침합니까? 남과 북이 사이좋게 지내야죠. 아. 그게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예. 아니 그래서 내가 조금 설명을 해줬죠. 네. 아니 그 미국이 네. 우리나라를 예. 그러니까 식민지 상태에서 네. 그 해방을 시켜줬고 예, 예. 그리고 이제 그 독립국에 외국군이 네. 주둔하는 것이 보기가 네. 좋지 않다고 그래가지고 네. 49년에 철군했지 않습니까? 네. 미군이 네. 예. 미군이 철군하니까. 50년도에 이제 6.25에 네. 북한군이 쳐들어와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미국이 연합군의 일원으로 네. 우리나라를 도와주러 왔던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래서 이제 아이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 아니냐? 미군이 제멋대로 들어온 게 아니다. 네. 이렇게 얘기했더니 네. 저를 한참 쳐다보더니 그런 얘기는 처음 듣는데요. 아니 국민학교 6학년, 중고등학교 6학년, 6년, 네. 대학교 4년을 네. 지내면서 네. 북한이 남침하는 바람에 그걸 구해주러 미군이 들어왔다라는 거를 처음 들어본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교육이 네. 그러니까 진짜로 황당한 거죠. 네. 그런 상황에 그러니까 운동권 출신도 아니고 네. 공부만 해가지고 고시에 1, 2차 붙은 사람이 이제 네. 그런 정도 생각을 갖고 있어서 네. 제 생각에 이 친구는 도저히 이거는 회생 가능성이 없다. 네. 이거는 내가 떨어뜨려야 되겠다. 예, 예. 그러고서는 예.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9명을 다 물어보는데 네. 그 10명 중에서 8명이 같은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아니 네. 1,000명 중에서 한두 명 떨어뜨리는 시험에 네. 제가 10명 중에서 8명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하도 어이없어 보이시니까 네. 그 당시 이제 박상기 교수가 저한테 네. 그러더라고요. 검사장님 많이 놀라셨죠? 네. 저희는요 네. 학교에서 맨날 저런 거 보기 때문에 네.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내가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그날 집에 와가지고 몸살을 앓았어요. 아유. 예, 예. 네. 아니 그렇게 됐다고 하니까 네. 네. 이게 막 소화도 잘 안 되고 하여튼 그랬는데 네. 그 다음에 이제 2005년도에 제가 이제 그 대검 감찰부장으로 있었는데 네. 원래 이제 총무부장이 이제 검사 임관 시험에 이제 가는데 네. 총무부장이 바빠가지고 네. 감찰부장인 제가 네. 검사 임용 시험관으로 갔습니다. 예, 예. 법무부 검찰국장하고 네. 저하고 둘이서 네, 네. 이제 그 심사를 하는데 네. 그래서 이제 검사 그 발령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은 사법연수원 2년을 교육을 받았고 네. 또 어떤 사람은 거기다가 저기 군대 가서 네. 3년 법무관까지 네. 한 사람 아닙니까? 예,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야 뭐 국가관에 대해서 물을 게 뭐가 있겠나? 네. 그 혹시나 싶어가지고 똑같은 네. 얘기를 물어봤더니 네. 이거 똑같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저는 그래도 한번 겪은 게 있으니까 네. 이야 이게 참 그 뒤로 2년 5년 동안에 하나도 안 바뀌었구나 하고는 네. 전 걱정을 하고 있는데 네. 그 검찰국장은 네. 놀란 거예요. 네. 아니 이런 걸 처음 보니까 그 친구도 공안을 했던 사람인데 예. 예. 지금 그 검사가 되겠다는 사람이 그런 네. 답변하니까 네.
그러니까 막 그 열받아가지고, 아니, 검사가 되겠다는 놈이 그따위 대답을 하느냐고 막 소리소리 지르니까. 그러니까 밖에서 무슨 일인가 막 해가지고, 네. 이제 그 뭐, 그 몇 사람은 더 그대로 대답하다가 나머지는 이제 바뀌고 그랬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검사는, 그러니까 지금 그 사법시험 치는 사람 중에 한 80% 정도는, 그러니까 미국을 적대적으로, 적국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고, 그런데 이제 그, 검사로 오는 사람들도 이제 비슷했는데, 문제는 검사로 온 사람은 층층시하에서 일을 배우기 때문에, 많이 교정이 돼 나갑니다. 그런데 판사는 누가 가르쳐 줄 사람이 없어요. 판사한테 가르친다 그러면은 그거 재판에 관여한다고 그래가지고, 그것도 사법권 독립을 침해한다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또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검찰보다, 그러니까 지금, 사법시험 합격한 사람이 수준이 그 정도인데, 그 중에서 판사로 간 사람들은 거의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검사보다 판사들이 훨씬 좌편향돼 있다고 느끼는 겁니다. 느끼는 게 아니라 사실이 그렇고요. 네, 뭐 우리 법 연구회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그러게 말이에요. 네? 국제인권법 연구회, 우리 법 연구회, 뭐 하여튼 법관 회의 뭐 이런 게 전부 이제 그런 사람들로 구성이 돼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지금 우리 검사님께서 현역 시절에 그 젊은 사람들 상대로 해서 이제 면접관으로 경험했던 일, 또 검사로 임용될 예비 검사를 상대로 또 면접 보셨던 이런 일화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지금 이 나라가 얼마나 좌편향되어 가고, 우리가 알고 느끼지도 못하는 사이에 이렇게 좌편향된 사회주의 국가로, 공산주의 국가로 지금 급격하게 지금 변질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목도하게 됩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죠? 네? 다른 데도 아니고 국가의 검찰 조직에서 일해야 될 검사 후보생들조차도 그런 왜곡된 역사관을 갖고 있다. 잘못된 사상관을 갖고 있다. 이것은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 국가 정체성을 지키는데 크나큰 걸림돌이 되고 방해 세력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 모두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렇게 귀한 현장의 이야기를 해주시는 우리 고용주 검사장님의 이야기, 말씀을 꼭 귀담아 듣고 우리 모두가 대오각성을 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이념 성향의 위험성에 대해서 한마디만 좀 더 덧붙이겠습니다. 2005년도에 제가 이제 남부지검 검사장으로 있을 때인데 친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저기 그 당시 일군 사령관을 지냈던 김병관 대장님 아시잖아요. 김병관 대장님이 저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그래서 아이고 왜 그러냐고 사실 고등학교 친구니까 동기니까 잘 알죠.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큰일 났다, 이거.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뭐가 큰일 났냐? 그랬더니, 지금, 전방에서 신병 훈련을 받는데, 신병 훈련소에 온 그 장병들한테, 이제 그, 앙케이트, 그, 저 조사를 해보니까, 미국이 그, 대한민국의 적이 제일 주적이 미국이라는 사람이 75%가 넘는다는 거예요. 북한이 아니고요. 예예. 그러니까 장병들이. 근데 그 당시에 육사 입학생들이 우리나라 주적이 미국이라는 학생들이 40%라고 그랬는데 그래도 육사 간 사람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정신이 똑바로 들어있는 사람들이고 그래도 40%가 미국이 주적이라고 하는 건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다가 일반 장병들의 75%가 미국이 주적이라고 생각한다니 이걸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일군 사령관이 놀래가지고 이거 지금 어떻게 보면 좋으냐고 저한테 상의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해서 이제 이걸 빨리 이거 지금 이제 기성세대들이 이제 알고 있으니까 하여튼 빨리 교육을 강화해서 이걸 바로잡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